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요일 6시 라방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라방에는 저희 신세계로의 이치원 변호사 함께 했는데요. 이치원 변호사의 소개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치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케이크 잔뜩 가지고 오셨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치원 변호사가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었더니, 촉촉한 생크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촉촉한 생크림 케이크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화이트 치즈 계열이고, 얘는 초코. 네, 그리고 얘는 말차입니다. 오늘 촉촉한 생크림을 부르짖은 우리 이채원 변호사 색 중에 하나 먼저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 말차를 먹어보도록 말차. 네, 그래요. 네, 원래 말차 좋아해요? 하겠습니다. 네, 엄청 좋아해요. 말차.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차 맛있겠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저는 사실 말차도 좋아하고, 초코도 좋아하고, 뭐 이것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은 다 맛있죠. 네, 다 맛있죠.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케이크보다 변호사님들 미모에 더 눈이 갑니다. 아, 그런 감사한 말씀을. 네. 네. 오늘 새벽에 피드에 총 몰아보다가 3시간 자고 출근한 사람 저예요. 저, 어휴 세상에, 엄청 피곤하셨겠습니다. 네, 노란 자켓이 가을과 잘 어울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방에 지금 에어컨이 안 되고 있는데 조명까지 받으니까 많이 덥네요. 네. 변호사님 요즘 미용실 바꾸셨나요? 몇 개월 전이랑 머리 스타일이 더 멋있어진요라고 하셨는데, 아니 미용실을 바꾼 건 아니고요. 트리트먼트를 조금 바꿨더니 머리가 약간 네,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치원 변호사도 오늘 머리 하고 왔어요? 뭐 조금 다듬은 것 네, 같습니다. 하고 온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네. 이유소 송전 별거 중에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아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얼마나 혼인이 파탄돼서도 별거 중인지 사정에 네.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자료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에 부정행위 이런 경우에도 또 위자료가 인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완전히 파탄이 돼서 뭐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별거 중에도 위자료 청구는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당당히 거기에 올라온 질문이 있어요. 그게 식탐이 있는 남편 이혼 사유가 되는지. 밥 차리면 제 거는 물론이고 아이들 것도 따로 덜어놓지 않으면 다 먹는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런 경우가 지속이 될 경우 성격 차이나 아이들 복지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을 하려면 원래 민법 제840조 각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식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이혼을 하긴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갔거나 아니면 이제 식탐 이유로 자주 이제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혼 직전까지 이르렀다면은 어느 정도 뭐 이혼 소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이혼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사실, 사람이 미우면 먹는 것도 미워 보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남편이랑 부부 상담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 그리고, 네, 신바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저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 네. 드라마는 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굉장한 증거들을 보면서 정신적인 충격도 많이 아, 받았고 네. 내가 이 길을 갈수 있을까라는 아, 고민이 네. 될 정도였지만 지금은 담담하게 하는 편인데도 네. 항상 초월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사실 드라마는 약간 순화된 버전이고 저희 웹툰도 순화를 많이 시켰죠. 한 50%? 네, 아동용 동화라고 생각을 네, 사실은 하시면 순해요. 됩니다. 네, 순한 맛. 그리고 질문 중에 사실혼을 정리하고 싶은데 아이가 있어요. 양육비랑 친권, 양육권 이런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려면 사실혼 해소 통보를 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사실혼 같은 경우가 확실히 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네. 좋지 않나 싶어요. 네네.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구체적인 정리를 하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사실혼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시면 재판을 통해서 해결은 하셔야 됩니다. 댓글 중에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시는 부부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니,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나? 이천별은 사이가 좋다고 내가 들었어요. 네. 어머님. 네. 고부 갈등이 주요 원인인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네. 항상 그 전반적인 어딘가에 깔려있는. 그쵸. 항상 네. 이런 대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부당한 대우. 다만 이제 고부 갈등만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이채원 변호사는 고부 갈등이 없다. 여러분, 네, 그렇게 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는 몇 프로 정도?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그동안 줬던 생활비를 다 달라. 요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혼할 때 내가 준 생활비 다 물어내라. 줄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줄 필요 없죠. 같이 생활한 비용인데 네, 그거는 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생활비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활비를 준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쓰면 다 없어지 네, 한 달 지나면 부족하다. 없어지다. 대표님, 요즘 핫한 남 감독님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결혼 상대가 전과자의 사기꾼의 테니스쟁자라면 혼인 무효 가능한가요? 우리 이채원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 혼인 무효라는 거는 굉장히 엄격한 법률 규정에 네.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네, 혼인 의사가 없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 대부분 요건이 약간 혈족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네. 혼인 취소 소송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이것도 사실 그 사기나 강박이 있은 날로도 3개월이라는 이제 요건이 있어서 네. 알자마자 빨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 혼인 신고를 안 했기 네. 때문에 이제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혼인 취소 사유는 되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는 있는데 받으신 게 많아서 네, 위자료가 네, 많이 인정이 될지는 네, 솔직히 좀 네, 미지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희 이렇게 답변 드리면서 벌써 30분이 지났는데요. 이채원 변호사 오늘 라방 어땠나요? 되게 오랜만에 하는 라방이었는데 네. 역시나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고 네. 이 생크림 케이크가 너무 너무 무너져서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목요일 저녁도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